위해서는 이제 김성욱의 이제 활약이 정말 중요한 지금 두 달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시즌 초반에 보였던 초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좌측 라인 안쪽 깊숙한 곳에 타구가 떨어집니다. 1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동점 1타점 적시 2루타 김성욱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NC 다이노스입니다. 야, 김성욱이 활약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2루타를 만들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초구 약간 높은 공을 아주 힘있게 잡아당깁니다. 지금도 슬라이드였고요. 아주 깊숙한 타구가 나왔습니다. 권희동은 여유있게 홈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야구랑 게 흐름이 특히 묘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KT가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자 그 기회를 NC가 바로 점수로 연결시켰습니다. 박강렬 선수가 지금 타율이 1할 8푼인데 홈런이 6개예요. 근데 자투세 5개입니다. 뭔가 자신만의 특징은 박혁오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좌측 담장 넘어갑니다. 박한결 좌측 담장을 넘기는 역전 3런 시즌 7번째 홈런입니다. 이번에도 좌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때려냅니다. 야, 좌투수의 6개의 홈런 중에 좌투수에게 5개라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또 홈런이 나왔거든요. 그러게요. 박한결 선수는 전형적인 자투수에 맞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는 변화도 굉장히 장점이 있는 스윙 궤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일단 지금 슬라이더로 보여지는데 슬라이더보다는 바깥쪽에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썼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특히 장타에 대한 부분은 실한 어떤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맞습니다. 아주 맞는 순간 넘어간다고 네, 느꼈어요. 맞습니다. 발사각도 33도, 타구속도 143, 시속 143km가 나왔습니다. 저 최소한 5인, 맞아요. 네. 또 최대한 7인까지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타순이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NC 다이노스 서호철 잡아당깁니다.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좌측 담장 또다시 넘어갑니다. 서호철 달아나는 투런 홈런이 나옵니다. 두 점 더 추가 NC 다이노스. 서호철의 시즌 6번째 홈런입니다. 야, 지금도 슬라이더로 좀 보여지거든요. 야, 지금 NC 타자들이 거침없이 지금 스윙을 좀 돌리고 있습니다. 점수 6대1 5점 차로 순식간에 달아나는 NC 다이노스입니다. 와,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거침없이 방망이를 그러네요. 돌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아 커터네요. 이건철 감독 입장에서 굉장히 좀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도 굉장히 잘 맞은 홈런이 나왔습니다.